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 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2월 22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잊지 말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간 문화예보 시작합니다. 전국의 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는 문화 구석구석, 먼저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는 22일 살롱드 마포 봄마중 연주가 있고, 경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얼렁뚱땅 색깔공장이 전시 중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는 나무예술기획 새채 콘서트가 펼쳐지고,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는 동행 2 공연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테너 류정필과 라틴 앙상블의 월드뮤직이,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소울과 함께하는 비발디 4개가 펼쳐집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코바체프 시리즈가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리고, 안동 문화관광단지에서는 충극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 무대에 오릅니다. 각 지역의 한 주간 공연, 전시, 축제, 스포츠를 살펴보는 문화 현장입니다. 공연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가 1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성수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정겨운 판소리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고민하는 햄릿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가 남긴 명작을 미디어 아트로 만나볼 수 있는 클림트 인사이드가 3월 3일까지 성수 S팩토리에서 전시됩니다. 일렉트로닉 음악과 함께 클림트의 눈부신 색채 감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대구에서 점화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국채보상운동이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창작 뮤지컬 기적소리인데요. 국채를 갚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민초들의 이야기를 통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더욱 빛을 발했던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 시간에 보는 명화 속 인문학전이 전시 중입니다. 신화와 종교, 역사, 심리학,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의 대표적인 명화를 통해 그 안에 담긴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창입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번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행사가 지금 이곳에서 전시 중인 2017 평창 비엔날레인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26일까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열리는 평창 비엔날레는 다섯 개의 달, 익명과 미지의 귀환이 주제인데요. 현재 국내외 80여 명의 작가들이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 중입니다. 특히 일상의 소재를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작품들은 미술과 기술이 결합한 키네틱 아트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관람객들의 흥미를 자아냅니다. 또한 관람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작품들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은 스스로 작품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소통과 관계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는 만큼 우수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모처럼 지금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평창 문화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유익하고 검증된 문화체육 관광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는 주간 문화예보. 문화체육 관광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문화예보라고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문화가 지닌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아직 바람이 차가운 2월이지만 문화와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보관 이세라였습니다.